찾았어? 어, 다행이다. 마이크 혹시 들려요? 마이크. 어, 화면 잘 잡아. 마이크 들리시나요? 잘 들리겠지, 여러분들. 어, 잘 들리시죠? 화면 아까랑 똑같이 잘 잡았어? 네네. 아니야, 언니 이쪽에 언니 쪽으로 줄까? 언니 아니야, 맞을 거 같아. 됐어. 아. 이거 뭐 충전도 하고 있어. 어. 이거 뭐 할 거 없어? 됐어. 어, 빨리 갔다 와. 네? 어, 그렇게 열면 안 돼요. 이쪽으로. 큰일 나.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거 아까 충전이 되고 있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아, 충전이 안 되고 있었네요. 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안 터져? 와이파이를 꺼야 돼요. 어? 와이파이. 와이파이? 아, 꺼야지.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 지금 막 충전이나 뭐나 이런 거 맡기러 갔어요. 쟤 근데 진짜 담배 안 펴. 어? 어, 한 잔, 어, 한 잔? 네네네. 어우, 근데 쟤 아까 방금 막, 그, 막, 눈빛 봤어? 어, 근데 쟤도 나름 좀 약간 성격, 어! 아이고, 우리 88, 바로령님, 어서오시죠, 형님. 아, 형님, 어떻게, 식사하셨어요? 예? 예. 어, 형님, 오늘 좀 날도 춥고, 뭐하고 한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숯불, 그냥 좀 불 한번 데펴갖고, 뭐, 이렇게 고기 구워먹기 참 좋은 날이네요, 형님. 예. 아, 형님, 뭐, 요즘 뭐, 뭐, 별거 없으셨죠? 그래요, 그래요. 아이고, 형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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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런 거 바라고 괜히 형님, 아, 진짜 너무 반가운 마음이 드는 건데. 아, 한잔 하시죠. 아이고, 그래, 우리 바로라 한잔 하자. 어? 아, 너무 미안해.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진짜 영어 갑자기 눈빛이 왜 이렇게. 에? 어? 아니, 이렇게 눈빛이 갑자기 왜 이렇게 슬퍼 보여. 어? 어? 아, 짜자자,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아유, 좋다. 좋아. 아, 우리 영희사랑 개코님. 예, 또, 백옥에 또 감사드리고. 아, 그럼 내일 영희는 몇 시에 네. 출근해? 저 내일 6시요. 아침? 네. 아침? 네. 어이구야, 그러면은. 아, 또 영희가 감사합니다. 아니, 미용실이 그렇게 빨리 와? 응? 네. 왜 이렇게 일찍 출근해? 주말에 그 결혼하시는 분들 제가 머리 해야 돼가지고 일찍 가는 편이죠? 아, 진짜? 아, 나도 결혼할 때 다가가러 갔대? 네. 어? 누구랑 결혼할 줄 알아? 어? 소리가 끊겨요. 어? 끊긴다는데. 아, 마이크 꽉 안 꼈나 보네. 아, 내가 그래, 아이, 좀 무슨 일 처리를 또 아, 이래. 깊숙이 꾹 눌러 껴. 어, 됐어, 됐어, 됐어. 어. 괜찮아요? 아, 안 끊겨? 어. 괜찮아? 뜨거울 것 같은데? 와. 아니, 일하잖아. 아유. 아니, 고기가 남았는데. 어? 어, 아니, 괜찮아. 가에다가, 가에다가 이렇게 해서 조금. 아, 뜨거워! 아, 그래, 영희가 좀 해줄래? 어, 영화 이렇게 가로 이렇게 조금. 아, 무서워, 무서워. 어, 됐어, 됐어, 됐어. 어? 진짜 너무 많이 계속 먹은 것 아이고. 같아요. 우리 형이 배불러요? 네. 네. 뭐 가스 명수라도 소화제라도 사다 줄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 안 사도 돼요?
예.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 요즘 아이 괜히 요즘 아 이런 거 좀 자꾸 하다 보니까 아, 정말 죄송합니다. 예. 예. 맛있어. 배불러도 맛있어. 저기 그냥 지선아 간만에 한 잔 마시자. 어? 지선이 요즘 시골에 너무 다 잠잠했네. 어? 맞잖아. 어? 지선이 지목이야? 지명? 응. 네. 지선이는 지명 당할 만해요. 요 근래 너무 안 쌌어요. 와! 아, 우리 또 바롤 형님께서. 아우 바롤 형님 아니 진짜 오늘 이렇게 아 이게 일품 소주가 아 정말 일품이네요. 네? 어, 시끄러 이 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어 무슨 어디 대신 싸줬다니 네가 엄마 우리 바롤 형님이랑 뭐 알아? 어? 이 새끼가 어디서 시끄래 싹바가지 없이 같이 놀라 그래? 어? 저 되게 버릇 없잖아요. 그쵸? 지선이 요즘 아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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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방에도 안보이고 지선이 방금 다음 말 뭐라고 하려고 그래요? 지선이가 네 요즘 조금 나사가 빠졌어. 제가 볼 땐 그래요. 어? 아 벨러입니다 형님 때문에 벌려 벌레 바로올리라고 아이고 그래 우리 지선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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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님 아이 또 저 때문에 아이 형님 또 그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웃으면서 뭐 이렇게 뭐 좀 기분 좋게 뭐 나름 좀 임의롭게 또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형님 예? 자 어우 환상하시죠 아이고 우리 또 어 마이크? 마이크 위로 올릴까? 마이크 잘 내려 올려 잘 들린다는 것 같은데 아 끊기는 거는 여러분들 핸드폰이 좀 이상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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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꾸 두 팔을 벌리라고 아 형님 아이 형님 그런 건 뭐 좀 즐기시죠? 예? 뭐 그렇다 뭐 두 팔 시원하게 뭐 벌리면 안 됩니까? 예? 예. 아이고 우리 또 형님 또 어리광부리시네. 응? 어, 왜 술을 왜? 왜 술을 왜 나만 이렇게 딸고 그래? 오빠 안 드신 거 아니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근데 어? 이거 뭐야? 어? 담뱃빵? 어? 어 뭐야? 어? 어? 담뱃빵이 맞아? 어? 왜 언제? 왜? 내 할로윈데 어떤 언니가 이렇게 실수로 아 일부러 아니면 아니 실수로 그래서 근데 이게 효과가 평생 갈 것 같아 그치 평생 가지죠 아유 이쁜 손에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근데 네. 딱 이렇게 딱 뜨거워 이랬다 갑자기 언니가 괜찮아? 네 괜찮아 진짜 아이고, 내가 나름 노리고 진짜 나도 하고 싶었는데 참았다 나름 아니 나름 진짜 손이 이제 직업인 사람이 참나 어? 대꾸야 대꾸야 아니 근데 좀 이렇게 보면은 좀 가위질이나 이런 걸 많이 해도 되게 힘이 좀 되게 손님이 아 그래도 박수 한번 하면서 손 한 힘 한번 주면 안 돼? 아! 어 진짜 힘이 왜 이렇게 뭐 뼈마디 우득거리는 소리 들었어? 아, 그러니까 오빠라는 게 에이 하면서 잡았는데 내가 힘들 줄 몰랐던 거지. 아니 아니 어유 진짜 힘이. 세네. 어 진짜 세네요 여러분들. 응? 아이 소리가 못 찾은 게 아니라 그만큼 깜짝 놀랐다는 거지. 아유 미야 미야. 아이 여러분들 나 저야 이제 확실히 난 이때까지 누구한테 접은 적이 없어. 나랑 힘센 남자 좋아해? 어? 약한 것보단 센게 좋죠.
그치. 좀 비리비리하고 이제 뭐하고 이제 이런 남자보다는, 어? 그럼 약간 범생이 좋아해? 아니면 뭔가 학교 다닐 때로 보면 약간 체육부 막 이런 쪽 애들이 좋아해? 어? 아, 저는. 나 아마 둘 중에 하나 이제 하자면은. 둘 중에 하나 하면 체육부. 아, 체육부. 공부 되게 잘하면 자기가 너무 굉장히 잘난 걸 아니까 얼마나 이렇게 뭐 좀 전 너무 나 잘났어 하면 조금 그치. 아니면 그런 사람은 어때? 어때? 진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어떻게 보면 문무를 겸비한 사람들. 어? 어. 그게 바로 나지. 진짜로. 아니, 너 오빠 보면은 뭐 되게 머리 나빠 보여? 아니, 똑똑해 보여. 어, 머리 진짜 좋은 사람이야. 아, 그쵸, 그건 알아요, 맞아. 아, 좀 반만 잘라. 어? 너무 크지 않을까? 아니야. 아, 좀 너무 소고기를 갖다가 뭐, 어디 뭐 그렇게 뭐, 그런, 네. 뭐 갖다 뭐, 어. 종인이 형 뭐 노래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잘게 잘게 잘라. 딱 그 정도가 딱 좋지. 어? 뭔가 왜 자꾸 입이 허전하지? 뭔가 하나 좀 더 먹어야 될 것 같고. 아니, 잠깐만. 뭐, 아니, 이거 메뉴판, 아니, 저기 있지? 잠깐만. 그, 아니, 여러분들, 아니, 뭔가 좀 자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죠? 아, 자, 어제 양배추는 진짜 맛있었지. 진짜. 지금도 양배추 먹으러 가고 싶어. 아, 정말로. 그런데, 그럴 순 없고. 아, 이렇게. 아, 뭔가 오늘따라 여러분들 이렇게 갈비찜이 땡기지? 어? 아니, 갈비찜에 그 갈비찜 막 그 국물 있잖아. 아, 그게 진짜 맛있게 맛있는데. 아니, 육회보다는 뭔가 갈비찜 먹고 싶네요. 아, 갈비찜 오래 걸려? 물어보죠, 얼마나 걸려. 아, 갈비탕은 넣어. 여기인데, 여기 탕, 국물은 있으니까. 일단은 한번 물어보긴 하자. 아, 여러분들, 하나를 먹더라도 좀 뭐 남으면 싸가면 되지. 응? 남으면은. 우리 또 상남자에서 또 먹고 싶은 거 먹어야죠. 갈비찜 얼마나 걸려요? 갈비찜? 네. 자, 네. 금방 돼요? 금방 나와요. 아, 그럼 갈비찜 하나 좀 주세요. 네. 좀 국물 좀 자글자글 좀 하게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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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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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유지가. 아까 가지고 가셔가지고 누가 가지고 가셨나 보네. 어, 여기 갈비찜도 팔고 되게 많이 팔아. 아니, 근데 영화 좀 조금이라도 뭐 먹고 싶은 거는 먹어야 되잖아. 네. 소짜 나랑요. 지나갔잖아. 네. 아, 예, 사장님. 그리고 그냥, 와, 우리, 아, 예. 그리고 냉면, 비냉 하나 주시는데 좀 육수 좀 많이 주세요. 네. 예, 예, 예. 잘 맞았어요. 네. 어? 잘 맞았어. 예, 그래요. 그리고, 아, 근데 왜. 속마를 왜. 아, 광산 거네. 아, 그래서 비냉 물냉 하나 주세요. 네? 네. 아, 물수가. 아이고, 우리 비냉, 어. 그냥, 아니, 뭐, 아니, 비냉 시키니까 갑자기, 그냥 귓속말로 뭐라는지 알아? 머리. 오빠, 물냉도 먹자. 아, 어우, 좀. 아니, 저 계속 먹어서, 쟤는 왜 계속 먹고만 있냐, 이런 거. 에이, 그러니까 먹고 싶을 땐 먹어야지. 어, 근데 또, 여러분, 아니, 또, 여러분들, 아니, 진짜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냥 얘기할 때랑 뭔가 또 귓속말로 막 이렇게 얘기할 때랑 어 되게 느낌이 사뭇 다른데? 어? 어 진짜로 어 근데 진짜 애교가 되게 많다. 어? 어 와 물소 어 물소 그래 천사계 아 한잔하자 근데 진짜 영화
오빠 같은 사람들한테 안 통해. 어? 진짜. 하긴 어떻게 보면 영희도 좀 당황스러울 거야. 이런 막 이렇게 막 반응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잖아. 그치? 어? 뭐 다음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 오빠 좋아하죠. 여기 막 갈비찜 좋죠. 그치 좋지. 네 형님 용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뭐가 미안해? 근데 일반인인데. 저는 제가 일반인일 때 막 이런 거에 진짜 너무 당황하고 막 이랬는데 너무 잘 해줘서 너무 진짜 너무 그만큼 미안해요 진짜. 무슨 뭐 그런 설명을 얘는 그런 거 안 해도 잘해. 너랑은 달라. 어? 네네네네. 얘는 지금 완성형이야. 네. 어? 아, 네. 얘는 당장이라도 딱 컴퓨터 사갖고 그냥 방송만 치면 되는 애야. 아, 네네네. 아. 나는 그래서 얘를 일반인으로 안 봅니다. 난 BJ 이상으로 봐. 더 잘하리라, 더 잘하리라는 이제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아, 진짜, 오빠 마음 좀 알지? 어? 진짜로. 많이 먹어. 네, 자꾸. 오빠, 우리 또, 누구 이거. 아, 영희사랑 개코 그래, 백이게.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잘 보셨네요. 아, 무슨 영희를 시원히 보듯이 보십니까? 이제 이런데. 진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원히 잡을 사람은 영희밖에 없어. 어?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예? 에이, 근데 여러분들, 드립이죠. 다, 다 같은 가족이고, 다 그런데, 어? 예? 에이, 다음이는. 와, 우리 권혜의 물소녀. 물소! 권혜가 누구야? 물소야. 누군지 모르겠는데, 물소. 저 아, 권혜라는 말. 아, 맞아. 근데 영희 데뷔하냐 기다릴게. 근데 진짜, 다문아. 네. 성현이 좀 놔주면 안 돼? 아, 응? 아 데뷔해도 돼요? 진짜로. 진짜로. 저 뭐, 상관, 진짜 상관없어요. 진짜 상관없어. 진짜 정현, 오빠가 약속 하나 할게. 어? 너 일단 데뷔하지? 어? 그냥 기본 한 달에 3천이야. 어? 그걸 못 본다? 오빠가 채워줄게. 어? 아, 진짜로. 아,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아, 진짜야. 정말로. 아니, 왜냐면은 낙견이들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래, 우리 권희인 물소 그래. 한잔합시다. 아 근데 이게 소주가 그래도 조금 기본 소주보다 좀 독하긴 한데 되게 부드럽고 진짜 좋다. 빨리 영희 사랑 듣고 칭찬해 주고. 어? 아 그랬어? 아 영희도 이제 슬슬 이런 거 아주 좋아. 이런 거 아주 좋아. 뭔가? 오빠 그래도 제 막 팬닉 따랐는데 오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막 뭐 해주세요. 어우 역시. 감이 있네. 감이 있어. 응? 아, 그래? 영희는 월 20만 개. 월 20만 개면, 어이구, 그러면은 그거 센 건데. 어? 와, 아, 근데 쟤는 진짜 거짓말 하래 아니야. 어? 아, 정말로. 네? 어? 아, 그래요? 아이씨. 어? 아, 왜? 아, 지금 방금 뭐였어? 양 꼬집었어. 오빠 허벅지를 왜 꼬집어? 아니. 어? 아, 그거 못하게 할까봐 오빠가. 어? 너네랑 나랑은 달라. 내가 말하는데 물타기 하면은 그건 안 돼. 그건 내 의지야. 응? 아니, 근데 영아. 진짜 어제 이런 거 다시 하지 마. 어?
오빠 진짜 이거 허벅지 예민해서 그래. 어? 아 진짜. 지금 너 때문에 아까부터 자꾸 일어나서 화장실 가야 되는데 일어나질 못하고 있잖아. 어? 아 진짜 원합니다. 아 여러분들 어떻게 비죠? 에? 뭐해? 아 오빠 좋다. 아 여러분들 쓸데없는 좀 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근데 요즘 나는 방송하는 게 되게 재밌어. 왜냐면은 요번 주만 여러분들 한번 좀 토요일이니까 아니 금요일이지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원래 좀 예전 막 여캠들이나 뭐나 막 이런 애들은 방송하고 하면은 그냥 조금 뻔했어. 근데 뭔가 요번 주는 이렇게 다이도 그렇고 정영이도 그렇고 뭔가 새로워. 여러분들 맞죠? 그죠? 예? 제가 맞는 말 했죠? 그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뭔가 그냥 방송을 여러분들 즐기게 되네요. 예? 아니, 다운이는 그냥 다운인 거죠. 예? 그제? 왜 말 기분 나빠? 아니요. 근데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뭐 좀 괜찮아요. 뭐 저 안 챙겨도 돼요. 진짜 기분 진짜 하나도 안 나빠요 여러분. 진짜로 그렇죠. 게스트인데 게스트 챙기는 게 맞습니다 진짜로. 걷다가 여러분들 말이야 바로 말이지 얘가 서운하면 어쩔 겁니까? 아 예? 그렇죠. 그것도 맞죠. 예. 방송 그거 한 대 패면 돼요 그냥. 한 대 팰게요. 서운하면 어쩔 건데. 선 밑에 조심하세요, 사장님.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예. 좀 반대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아이고, 근데 사장님 여기 어떻게 뭐 좀 갈비찜이 맛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처음으로 먹어보는데. 네, 맛있어요. 갈비찜 맛있습니까? 네. 예. 진짜 오래간만에 오셔가지고. 그래요. 아니, 제가 요즘 좀 사업이 바쁘고 해서 요즘 해외에 좀 많이 나가 있어서. 예. 아 오랜만에 좀 여자친구 만나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좀, 아니, 제 여자친구 어때요? 예뻐요. 나는 미인이세요. 잘 어울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젊으시죠? 아, 그렇습니까? 오늘 머리형 보람이 있네. 그러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머리하고 하니까 젊어졌다, 뭐 했다. 여러분들, 이거 다 드립, 이런 거 막 그렇게 해? 아니요. 그치, 그치. 아, 이런 건 여러분들 조크잖아요. 여러분들, 시원하게. 잠깐만. 그래. 야, 사리다야. 채팅값이라도 좀 내고 좀 채팅 좀 쳐라 이 새끼야. 양심 없는 새끼야. 어? 아니에요. 아 이 쌍놈네. 아니 그냥 남자가 옆에서 얘기하고 할 때 그 옆에서 막 뭔가 귀 죽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쌀이다. 있지? 아 여우네 얘. 와, 벌써부터 팬 관리해? 아니죠. 아이고야 BJ 데뷔하기 전에 아싸리 저는 데뷔 전에 정모 한번 하고 할랍니다. 어이 진짜 시부에 정모까지 할 기세야. 아이고야. 아싸리다야 그래 영희 생각하는 만큼 시원하게 한잔하자. 와 진짜 큰 손이시네. 예? 와, 예비 회장님이라고요. 아, 역시. 우리 또, 아이고, 사장님 오시니까 딱 상이 차네. 약간, 나를 좀 아는 분이거든. 아이고, 역시. 진작에 나왔어야 될 게 이제 안 나오니까 괜히 허전했던 것이지. 아유, 좋다. 아이고, 그래, 또, 갈비는 또 갈비를 뜯어야지.
갈비찜 이제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갈비찜이 먹고 싶은 것보다 좀 자글자글하고 한 그 갈비찜 국물 있잖아. 그냥 그 국물 한번 떠먹으려고 시킨 거야. 배불러서 어차피 많이 안 먹어. 아 근데 영화 좀 오빠 스타일이 좀 그래. 네. 그냥 단 한 입이 먹고 싶더라도 먹고 싶으면 시켜야 돼. 근데 그게 남자 아니야? 아 술 먹었는데요. 둘째 술 먹었어. 그게 남자잖아 여러분들. 그래 사리다야. 자꾸 쓸데없이 뭐 누가 너한테 채팅창 관리하라는 소리 안 했다. 그런 거 하지 마. 새끼가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뭐야 이거. 이씨. 우리 파이파즈 코드 있었네. 다음은 너야. 영이야. 우리 진짜 갈비 잘 뜯는다. 나중에 영이랑 정말 태능 갈비 한번 먹으러 가야겠네. 태능 가서. 태능도 대박돼 있거든. 아니, 너 좀 약간 돼지갈비, 양념갈비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네, 그치? 저 고기면 다 좋아해요. 그래? 오빠, 화장실 좀 가야 될까요? 집에 가면 안 돼? 갈까요? 아니, 아니, 아니. 아, 농담이지. 빨리 갔다 와. 아 근데 여러분들 저 진짜 오늘 해보고 싶은 방송이 있습니다. 영화.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난 얘 다운이의 한계가 어딘가. 그 끝으로 오늘 한번 보고 싶어. 어떤 뜻? 어떤 뜻이야? 그냥 어디까지 견딜까 얘가. 아 근데 언니가 지금 진짜 많이 힘들어해요. 그럼 접으면 되잖아.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럼 방송 접으면 되지. 한번 해봅시다. 그치? 괜찮지? 오케이. 영희가 아직 그걸 몰라요. 이게 내가 얘를 생각하는 마음이야. 뭔가 사람이란 게 여러분들 그럽니다. 극한의 상황에 놓여보고 이제 뭐하고 해야 거기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예? 사리다 썼어요. 몇 개? 500개. 아 그래. 그래요. 우리 영희랑 진짜 뭔가 나 약속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약속도 한잔 먹어도 돼? 네. 알았어. 약속하고 약속하고 한 잔 마시고 약속할게. 이렇게 약속. 이렇게 하고 먹는 거야. 취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니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야 여러분들 이거 진짜 안 취해. 일품 소주. 아니 진짜. 야 그럼 나 좀 약속 하나만 얘기해도 돼? 네. 안 들어도 돼? 네. 아 우리 영사계 예 영희계 또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한마디 말씀드리자면은 아니 진짜 오빠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뭔가 좀 너한테만 그냥 머리 깎고 싶어. 네 좋죠. 진짜 약속하는 거야? 네 좋죠. 난 진짜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안 해. 제가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야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진짜 약속하는 거지? 네. 아 여러분들 들으셨죠? 예? 제가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 영업 성공한 거 아닌가요? 진짜 알겠습니다. 예. 뭔 한 달을 남아 얘들아. 괜히 기분 좋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쵸, 이래야지. 이제야 조금, 제가 그래서 요즘, 원래 계시던 분들 없냐고 물어본 거예요.
원래 저 오면은 알아서 꽉 채워줘. 어? 네, 그래서, 아이씨, 이거 이거 여기 내 잘못 왔나, 이거, 응? 좀 약간, 그게 좀 약간 좀 그랬지. 어? 그렇잖아, 맞잖아. 원래 기본 천안주가 여러분들도 되게 좋은 거야. 아, 시상식 할 때 메이크업 봤자. 아니,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아니, 오빠 좀 예약만 하면 좀 자주 가도 되잖아. 네. 아, 그래요. 우리 서로 명함 하나 주고받는 거 어떻습니까? 명함이. 예. 아, 명. 예? 아, 명함 없으세요? 없으세요. 진짜 바로 문자 보내시고 이제 그래야 돼요. 네? 아니, 진짜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아, 진짜? 몇 장 안 남은 거야. 진짜. 예전에 오빠 막 한참 제일 잘 나갈 때. 팝이 때. 네, 이거는. 아, 여러분들, 팝이 명함 진짜 몇 장 안 남았어요, 이제. 아, 진짜. 완전 잘 만들었어요. 대여섯 장밖에 안 남았어. 자, 거짓 뭐, 리미티드라고 이제 좀 봐야지. 아, 드디어 나왔어. 드디어. 드디어. 먹어야지. 어? 아니, 저거 잘라갖고. 아우, 내가 이거 김치 한번 먹어. 진짜 맛있어. 어때? 맛있지? 응? 뭐 밖에 나갔다 왔어? 아니, 화장실 추워요, 오빠. 그래? 화장실이 추워? 그렇게 우리 강훈이랑 뭐 이렇게 아니 영희랑 일단 둘이 이렇게 한 잔 좀 먹고 있었네. 아, 명함을 뭐 근데, 주셨어요 오빠? 어? 명함을 줬어요? 왜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아니 궁금해가지고요. 그게 왜 궁금해? 에? 궁금하면 안 되냐? 당연히 안 되지. 뭐 내가 뭐 줄 수도 있는 거지. 뭐 시부레 뭐 내가 뭐 못할 짓 했어. 뭐 무슨 뭐 더러운 짓을 했어. 뭐 했어. 어? 아, 내려놔봐. 얘들아, 좀 뭐 한잔하자. 진짜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조이광이 이 새끼가 이거, 조이광이 이런 애가 아닌데, 원래 채팅 이렇게 먼저 치는 애가 아닌데, 먼저 풍 먼저 쏘는 애인데, 갑자기 왜 그러지? 조이광이 그래. 어서 와라. 그리고 또 파이파 지코. 너가 쏘든 너 형을 데리고 오든 빨리 해. 아, 쟤는 진짜 쟤네 남자 아, 형제가 세 명이야. 삼형제가 납견이야. 진짜로? 진짜로. 감사합니다. 야, 이거지. 와, 들어오자마자 그냥 냄새가 와. 이 소자 맞습니까? 네. 예? 많이 가져왔어요. 국물 자글자글한 게 진짜. 육수 조금 더, 예. 아, 냉면, 그렇지. 냉면, 더구나 좀 한짝거리라도 좀 해. 원래 여러분들 고깃집은 와서 이렇게 푸짐하게 먹어야 돼요. 육수. 예. 시청자 예. 아, 근데 영아. 이렇게 좀 맛있는 거 막 많아지고 하니까 또 기분 또 좋아지지. 네. 응? 저는 먹을 거 많은 거. 겸이띵님, 겸이띵? 겸이띵님? 아, 우리 겸이 어서 와라, 옹겸이. 와, 옹겸이 되게 오랜만이네. 겸이야, 근데 요즘 힘들어? 웬 선배께 겸이답지 않게, 맛있게 드시라고? 제가 요즘 이제 좀 참 농이 심해졌네. 응? 엄마, 뭐가 그러는데 어떻게 맛있게 먹겠어? 요즘 계속
해외에 계신데. 그랬구나. 네, 겸아, 근데 좀 이런 말 하기 뭐한데, 요즘 뭐 예전에 오빠 방송이 아니에요. 예? 아, 근데, 어, 다운아, 이거 진짜 딱 국물이 한번 먹어봐. 응? 아, 그냥 들고 먹어봐. 아, 진짜. 어, 들고 먹어봐. 술 그냥 깰 거야. 그치, 좋지. 어, 진짜 맛있지. 어, 진짜 맛있지, 이게. 젓가락 없이 이렇게? 응? 와. 왜 이러면 안 돼? 어? 아니, 너무 복스럽게 먹어가지고. 여러분, 아니, 진짜로 술 한 잔 먹다가 비빔냉면 시켜갖고 육수 그냥 하나 쫙 붓고 이러고 먹어봐. 그냥 술 리셋 되는 거야, 얘들아. 어, 술 리셋. 응? 어? 어, 그냥 너 먹어. 아니, 아니, 헛다가, 어, 헛다가 잘라. 네, 제가 먹을게요. 육수 좋아해요. 아, 근데 영희는 어떻게 물냉면이 땡겼어? 아니, 저는 육수가 나오는 거로 육수 파거든요. 아, 그랬어? 어, 많이 먹어. 아니, 근데 영희는 진짜 딱 그런 게 좋네. 되게 잘 먹고 막 이제 이러고 하니까. 응? 어, 되게, 어, 보기 좋네. 그럼 여기 국자 없나? 응? 어? 어. 그래, 국자 좀 달라 그래. 자, 여러분들, 오늘, 자, 형님들 믿고, 이제 이렇게 오늘 참 푸짐히 맛있게 잘 먹네요. 어, 근데 여기는 뭔가 갈비찜인지 불고기 전골인지 좀 약간 헷갈리네. 어? 그치? 이거 드시고 싶어서 이거 국물 때문에 시키신 거 아니에요? 어, 맞아. 근데 고기도 잘 한번 먹고 싶어서. 와! 와! 아, 진짜 한번 먹어봐. 진짜. 그치? 와, 진짜 여러분들. 하나도 빡빡하고 뭐하고 이런 거 없이 진짜 야들야들한 게, 와. 어? 어, 알았어, 알았어. 어, 어, 영아. 네. 핸드폰 놓고 가. 아, 네, 핸드폰은 놔두고 갈 거예요. 어, 너 안 되겠어. 그냥 화장실 가서 다른 남자랑 연락할 것 같아서. 아, 핸드폰 놔두고 갈 건데, 충전만 시켜갈게요. 꺼져가지고. 어, 알았어. 좀 덥게 될 것 같잖아요. 그래요. 예. 아이고, 우리 겸이야. 아이고, 아까 그냥 농담으로 이렇게 한 얘기지. 참, 우리 겸이한테는 이거 참 농담을 못해요, 농담을. 야, 겸이야, 빨리, 여, 서울 오고 하면은 오자마자 그냥 너는 처음 보는 남자가 오빠인 거다. 알았지? 약속하지? 어? 아, 우리 겸이 또 나름 우리 지순이 중에 제일 이쁘네. 응? 어, 알았지? 겸이야? 또 예전에 오빠가 아니에요. 겸이랑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뭐 진짜 이제 좀 잘 어 맞아. 이제 진짜 애교 많은 친구거든. 진짜 짠. 감사합니다. 네. 아, 잘했다. 어, 어. 못 자고. 이렇게 여러분들 푸짐하게 먹어야 그래도 기분은 좋아. 어? 와, 저 아줌마 뭐야? 뼈를 싹 빨려서 왔네. 네, 어, 고기 너무 많이 주지 마, 고기. 어. 어, 반 덜어, 반 덜어. 그리고 좀 국물이랑 이런 버섯이랑 야채들 좀. 여기 가게가 여러분들 강남에 24시간. 이제 소고기 전문점. 뭐 해서 더 큰 집. 아, 뭐 돼지고기도 팔고 여러분들 갈비도, 양념갈비도 팔고 많이 그래요. 응? 아니 근데 다훈아, 네. 너 푸는 거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 너네 집에 아버지한테는 이렇게 한숙저 정성들여서 이렇게 퍼져 드려본 적 있어? 아, 당연하죠 오빠. 어? 당연하죠. 없을 것 같은데. 아, 어? 아, 그랬어? 우리 겸이 한국 가면 본방 올게요.
알았어, 우리 겸이 안녕. 빨리 와야 돼. 어? 그래,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완벽하고 참 좋은 데가 없어. 어? 어. 아, 여러분들, 이게 왜 패드립입니까?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 아. 아, 왜요, 왜요? 패드립으로 들렸어? 아니죠, 아니죠. 아, 아니지? 네, 사실 제가 악보를 싫어해가지고요. 어? 아, 너 패드립 치네. 패드립. 어? 아, 그래도 어떻게 나와주신. 아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를 갖다가 그렇게 싫어한다니. 폐륜하네. 왜? 어? 엄마가 두 명이면 그런 말이 나와? 아빠 싫어! 알았어, 알았어. 그래, 영아, 좀, 저기, 좀, 접시선 하나만 줄래? 아니. 우리 영이 좀, 이것 좀 한번 먹어보라고. 어우, 맛이 되게, 진짜 새로운 맛이야. 아, 줘. 내가 해, 그럼. 줘, 내가 할 거야. 왜, 좀 내가 하면 안 되냐? 아니. 응? 강우해. 100개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먹어볼래? 감사합니다. 국물이랑 그러면서. 진짜 먹어봐. 고기가, 정말 맛있다. 다운이 왜 안 주냐고. 갈비찜. 아까 그랬어. 제일 싫어한다고. 갈비찜 진짜 싫어한다. 제가 식당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갈비인데. 어? 아, 제가 먹게요, 여러분. 네. 근데 예전에 갈비찜 싫어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오빠, 제가 제일 잘하는 음식이 갈비찜이에요. 드세요. 갈비찜도 할 줄 알아? 아, 그럼요. 전라도인데. 진짜? 우리 영희 물소위로. 아이고, 또 500개. 와, 500개. 소스 좀 먹는다. 그럼 내 소스 없어요? 얘가 안 줘. 됐어. 냉면을 옆에 놓는. 알았어. 영이랑 같이 먹으면 돼. 네, 냉면을. 아, 이거 또 맛있어. 그렇지. 진짜. 냉면 안 드세요, 그럼? 아니, 먹을 건데? 왜? 여기 있어. 너 혼자 찍어 먹어, 거기. 여기다 영이랑 같이 먹으면 되니까. 같이 먹냐. 그건 아니지, 먹는 거 같다가. 왜? 아니, 오빠. 아니, 나 막 소금 찍어 먹고 하는데 그 소금 위에다가 왜 이거를. 까다롭소. 좀 다운아. 네. 성질 좀 죽여. 아니에요, 오빠. 네, 아이고야. 예? 다운이, 화장실 갈 때 화장 고치고 왔어? 여자는 화장실 가면 화장 무조건 고쳐야죠. 당연한 거죠. 근데 누가 본다고? 에? 누가? 내 만족이야. 진짜 잘 보일 거야? 아니, 너한테 잘 보일 거 아니야. 알았어. 왜 그래? 근데 왜 갑자기 왜 이렇게 반말을 해요? 아니요. 예? 안 돼요? 반말 해도 되죠.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진짜 힘들구나. 어? 힘든 겁니다. 그냥 우린 즐기지. 진짜 갈비찜 잘했지? 영아? 맛있지? 그래도 오늘 타임 진짜 제대로 먹는다. 진짜 여러분들 방송 제목 그대로 완전 소고기 파티 제대로 하네요. 진짜요. 너무 맛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야. 마무리가 또 있어. 마무리 뭔지 알아? 그것까지 먹을 자신 있지? 네. 어? 네. 뭐예요? 한우 육회 비빔밥. 왜 웃어? 좋아. 진짜로 여러분들. 아이고, 오늘 한우 파티인데. 또 마무리는 또 그렇게 가야죠. 예? 예? 그만 좀 먹자니. 우리 진짜 한 숟갈 먹고 먹더라도 이런 거 다 시키는 거 알잖아요. 배 좀 눌러볼래?
참 여러분들 또 이런 방송이 또 좋은 거죠. 아, 얘 왜 이렇게 많이 시키냐고요? 계산을 다운이가 할 거예요. 해야죠, 해야죠, 오빠. 아, 다운이 네가 선택해. 어? 네가 1차 살래, 2차 살래? 생각 잘해야 돼. 생각 잘해야 돼. 1차. 응? 1차. 어? 1차. 아, 여기? 진짜? 알았어. 왜? 왜 그런 눈으로 봐? 어? 아, 2차 뭐 먹을 거냐고요? 아, 차미술에 생맥주요. 예? 아니 왜요? 아! 그래, 영희한테 물어보자. 네? 아니, 영희 진짜 그럼 약간 2차 이렇게 가서 좀 먹고 싶은 술 있어? 진짜 얘기해봐, 편하게. 저는 진짜 2차 소주를 좋아하는데 오늘은 양주가 먹고 싶기는 하기도 하고. 그래? 오빠가 양주를 좋아하잖아요. 아니, 나 요즘 양주 잘 안 봤던데. 아, 진짜요? 나 요즘 소맥이 봤던데. 그럼 오빠 가지? 오빠 갈까요? 아, 그래요. 아, 알았어. 그래, 알았어. 또 영희가 또 그렇다면 또 그렇게 가야지요. 예. 한숨을 왜 쉬어? 아니, 머리카락 여기 있어가지고. 아. 머리카락. 그래도 네 거야. 아니, 근데 좀 나는 좀 예전부터 궁금한 거 있었어. 약간 이제 미용 이제 하고 하면은 이제 하루 종일 막 머리 자르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그래도 그 머리 막 짧은 머리나 뭐나 뭐 하면은 좀 약간 머리에서 나오는 먼지나 뭐나 이런 것도 좀 많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뭔가 일 끝나고 하면서 좀 되게 막 좀 그래도 호흡이나 뭐나 이런 것도 안 좋을 것 같긴 해. 네. 그치, 맞지? 네. 그냥 딱 집에 가서 있으면 여기 털이 이렇게 막혔어. 그치, 맞지? 맞아. 그럴 것 같아. 어? 뭐. 좋았다. 근데 이거 좀 근데 이게 진짜 혐오스럽다. 아, 진짜 혐오스럽다. 항상 여기 들어가고 진짜 옷 안에 다 와, 놀랬어. 근데 와, 강아지 화장실 가서 한번 좀 털고 오면 안 돼? 되게 안 털려요. 되게 아예 안 털려요. 오늘 오빠 머리카락이랑 같이 들어간 게 이거. 아니, 근데 그런 거 안 신으면 되잖아. 그치, 근데 구두 신어도 들어가고 운동화도 들어가고. 몰랐어. 아니 근데 머리카락보다 더 심한 건 뭔지 알아? 뭐죠? 그냥 냄새. 또? 아, 진짜 냄새. 진짜 나. 아, 진짜 심해. 하지만 아, 저리 치워. 아, 저리 치워. 진짜. 아니야, 존나게 나. 응? 와. 잠깐만, 우리 파이파지코 아직도 안 쌌어? 어? 이 새끼가 여기가 더 큰 집. 곤집어서 안 쏘네. 어? 파이파지코야, 뭐해. 형 이런 거 계속 기억하는 거 알잖아. 어? 아, 근데 육회 비빔밥 시켰나? 빨리 눌러. 빨리 시켜, 진짜. 아, 그거 한 숟갈이라도 먹어야 돼. 진짜 그래야지 이게 와 한우 종합 세트를 다 먹었구나 딱 그런 생각 들어. 여러분들 아니 진짜 아 근데 이게 좋잖아 너도 부침이 먹고 내일부터 이제 이렇게 조금 덜 좀 조절해서 먹고 이제 이러면 되지. 아, 이게 왜 식폭행입니까? 아, 이게 육회 비빔밥이에요. 예. 애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배 안 고파봤나보네. 아, 근데, 야, 오빠가 좀 너무 많이 시키는 거야? 오빠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치, 맞잖아. 네. 우리 한 숟갈이라도 먹으려고. 네, 네, 네. 오빠 만약에 안 드셨으면 또 생각나셨을 수도 있어. 그치, 괜히 집에 가면은, 역시 안 해. 괜히, 내가 왜 그걸 안 먹고 왔지? 또 잠 안 와. 아, 그럼요. 먹어야 돼.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돼. 내일 6시 출근이다, 정영이. 야, 파비진 바꿔놓고 저 새끼 블랙시켜. 아, 진짜 블랙시켜. 걱정해. 어? 6시. 아니, 그냥 진짜 블랙시켜. 알았어요. 그래, 정영이 뭐 내일 6시까지 진짜 출근해? 아,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왜? 알았어요. 여러분들, 정영이랑 저랑은 일심동체니까 저도 내일 새벽 6시에 방송 킬게요. 예?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진짜로요? 진짜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예? 진짜 새벽 6시에 킬게요. 뭐 또 한다면 하자. 아니, 진짜, 그건 맞아. 정영이도 뭐 게스트 가는데 똑같이 술 먹고 막 힘들고 한데 그때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는데 나도 여러분들 뭐 상남자인데 뭐 그거 못 참고 뭐 그것 좀 방송 같이 못해? 그럼 그게 6시까지 다른 DJ를 탕치게 하겠다? 넌 좀 그냥 좀 싸닥치고 있어. 그걸 왜 어떻게 그렇게 연결을 줘? 일어나겠다? 아니 너는 지금 우리 둘의 순수한 마음을 넌 지금 왜곡하고 있잖아. 무슨 왜곡이에요? 아니 오늘 어떻게 할 건 줄 알아? 네? 여기 뭐 그냥 계속 방송 같이 셋이 해. 모르겠어. 둘이 해. 그러다 방송 끝나. 그러고 정형이 출근하고 나는 이제 방송하는 거야. 그거를 어떻게 거기서 어떻게 씹으러 뭐 다른 역캠 훔치기 드립이 나와. 네, 맛있는 거 그 전문이라.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다행이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아니, 좀 죄송합니다. 좀 치워주세요, 여러분. 네. 좀 약간 제 순수한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왜곡시키지 해갖고, 좀 순간적으로 욱해서 사과해. 오빠 죄송해요. 죄송해. 미안해. 네. 알았어, 좀 이런 실수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그 뭐 뿌리는 겁니까? 그만! 아닙니다. 예. 와, 범빠스님 자원이게를 참기름은 안 들어가요? 참기름 원래 좀 넣었는데. 그래요. 아니, 그럼 괜찮죠. 괜찮아요. 예. 먹지 마. 맛있어. 이건 내가 다시 갈게요. 예. 싹 치워주세요. 우리가 딸의 맛이 나는데? 오빠하기. 다루기계를. 너 지금 나한테 그런 거지? 너 지금 나한테 편하신 분인 거지? 아니지. 오랜만에 다루기가 나와가지고. 아니 지금 뭐 풍부신 부리는 거야, 뭐야 이거? 아니야. 그래, 언니 간단 줘. 뭐 네가 따라 마시면 안 돼? 네가? 하지 마. 너. 오빠가 사랑해. 감사합니다. 사빌리기 방송이에요? 언니도 불러가지고. 그런 거 그런 줄 알아. 와. 그래요, 우리 건빠광님. 예, 다음에. 예, 감사합니다. 저 새끼 블랙시켜. 아이 드립이죠. 그래, 건빠왕이 그래. 아이고, 또 나름 또 센스 있는 친구야. 그래, 또 이럴 때 또 다운이게 또 이렇게 나오고 해주면은 또 예, 아주 좋죠. 예? 정영이 뭐해? 아니, 아까 진짜 다들 드셨잖아. 파이파지 거 역시 방송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제 그게 나왔네. 릴레이. 별풍 릴레이. 지목하면 무조건 쏜다. 지금까지 이제 100% 이게 어제부터 잘 이행되고 있어요. 그래요. 알았어.
하이파 다음에, 예, 다음 이제 또 이렇게 또 지목, 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집에요. 역시. 아, 아무튼, 시원하게 잘, 허벅지 만지지 말라니까. 청양이 마음대로 해. 그래. 아니, 근데 이게 안 비벼지는 게 아니라, 아니, 그건, 자기가 야채랑 같이 안 비벼서 그래. 근데 자기 막 이거 비빔밥 안 비벼봤나보다. 원래 이런 거는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막 그냥 젓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더 잘 비벼져요. 예? 안도. 방금 뭐가 쓱 지나간 것 같은데? 아, 영희사랑 개코. 너 하지 말래요. 내가. 영희사랑 개코님,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죠. 아, 우리 80년생 또 광우. 그래요. 오늘 딱.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거 딱 한 잔 먹고.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진짜 우리 약속이다. 정현은 이제 6시에 1 출근하고 나는 6시에 또 방송하고 약속했잖아. 난 너랑 너가 힘들 때 나도 같이 힘들고 싶어.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오해하지 마세요. 예. 와, 우리 주갓광이. 큰 손이지, 우리 주갓광이. 일단, 그럼 막장만큼은 우리 주갓광이가 이렇게 좀 해주는 걸로. 짠. 맞죠. 와, 근데 우리 갈비찜 진짜 맛있다. 고기를 어떻게 이렇게, 그래. 여러분들, 육회 비빔밥. 이거까지 먹어야 여러분들 진짜 오늘 한우 파티, 딱 이제 한 거지. 와. 아니, 그냥 맛만 봐. 억지로 막 먹으면 안 돼. 와,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게. 위례인 노정형, 야, 저 새끼 원래 위례인 노지코 아니야? 제. 사랑하는 영희계예요. 그니까 제 예전데 열혈인데, 갑자기 이렇게 또, 정영희 팬닉을 달아? 아, 사랑하는 영희계. 와, 또 그것도 맞네. 사랑하는 영희계. 와. 그래요. 여러분들, 내 방송에서 이제 4영이계는 사랑하는 영이계지. 네, 영아, 좀 뭐 하나 물어보면 안 돼? 네. 근데, 우리 이제 좀 낙견이들이, 네. 영희를 너무 보고 싶어해. 그래서 그냥 너 그렇게 안 바쁘고 뭐하고 너한테 연락하고 하면은 막 나와? 우선 그 경훈이가 연락 주면 바로 나가잖아.
오빠가 연락하면 꼭 나가서 바로 나가서. 그치? 응? 네네네네네. 어? 왜? 어? 어, 칼슈마연님. 와, 하나뿐인 다운이게. 와, 우리 슈마연님. 아우, 어서오세요, 형님. 와, 슈마연님 요즘 참. 진짜 완전 다운맘. 아, 그래? 다운이 진짜 사랑하는 오빠. 어우, 형님 참 되게 취향도 별나시네요. 아, 왜 그래? 때도, 야 그래도 왜 취하니까 이쁜데 뭐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 찾아 심하원. 진짜? 다훈아. 네? 그럼 심하원님이랑 1대1 정모 한번 해. 아 정모요? 정모는 아니에요. 어? 어? 정모요? 아, 할 수 있죠. 아 진짜 1대1? 어? 1대1은 아니고 어? 왜냐면 같이 해야죠. 심하워도 심하워지만 우리 팬들도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아하하하. 예. 오빠 주간지를 시작하네요. 에이 재밌지. 어 정말로. 어 예? 아 1대1 정보는 방송하면 안 되죠. 예? 예. 원래 정보는 역캠 정보는 철칙이 있어. 절대 방송하면 안 돼. 오, 왜요? 어? 어? 방송하지? 두고두고 조리돌림 당해. 정말. 좀 약간 그런 게 있죠. 아, 쉬웠다. 아, 우리 수마야님. 잠깐만, 근데 좀, 다 많이 먹고, 잠깐만, 또, 계란은 먹어야 돼. 땅은 다 남겨도, 계란만큼은 남긴 거 맞아. 오빠가 계란하고 두부를 진짜 좋아하신 거 같아. 계란 두부만큼은 뭐. 가루 기계를! 어우, 그래도, 다훈이도, 살아있네. 다훈이 근데 너는 다훈아 네. 너는 좀 내가 봤을 때 영희가 복덩어리야. 아 그쵸 그쵸. 어 진짜로 다훈이 진짜 그쵸. 아니야 아니야 맞아 안 찢었어요. 맞아. 우와 햇방디 전형 또 하나뿐인 깨끗이 완전 와 자,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빨리, 이제 좀 분위기 전환을 해서, 아, 오늘 좀, 예, 어, 영희도 빨리 출근하고 해야 되니까, 오늘 진짜 스피드하게 가야 됩니다. 근데 뭔가, 아니, 진짜 솔직히 영희 너가 얘기해봐. 네. 뭔가 여기서 1차만 하기엔 좀 아쉽잖아. 아, 그치? 예? 맞죠, 여러분들? 좀 벨 한번 눌러주면 안 돼? 아 여러분들 큐브 뭐 이렇게 가볍게 가서 여러분들 좀 시원하게 이렇게 좀 한잔하고 어? 그래야죠. 어? 아 물어보지마. 아 여기요 요거는 좀 포장 좀 해주시고요. 미안오빠. 그리고 좀 베리 하나만. 네? 어디로? 강남역이요. 강남역. 네. 예. 감사합니다. 하나 불러주시고, 예. 예,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른 거는 여러분들 좀 남겨도 되는데. 근데 미안 오빠 진짜 맛있었어. 갈비찜은. 진짜로. 안 되지. 갈비찜이 좀 여러분들 비싸요. 맛있네요. 진짜 갈비찜. 갈비찜 진짜 비싸요. 아, 나. 어? 아,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차 처음 사고 하면은 첫날 대리해야 돼. 어. 예, 그래야 또 나름 차도 길이 잘 들고 이제 이러는 거니까. 예?
아, 그래요, 여러분들. 지구공 리뷰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 내일 낮에. 그래, 알았어. 네. 어우, 우리 정영아, 무조건 오늘 피곤하지 않겠어? 어? 네, 괜찮아요. 아이고, 오늘 괜히 무리하고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다. 어? 진짜. 아, 뽕도사, 그냥 당연한 소리 하지 말고, 어? 드시네요. 아, 그냥 골고루. 방 관리해. 내 방송이 언제부터, 이씨. 알아서 좀 방 관리들 해라. 그러니까 애들이 그게 있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남자들도 문제야. 어? 여자 두 명이랑 이렇게 술 먹었는데, 당연히 계산은 남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되게 잘못된 생각이잖아. 어? 어? 아니, 근데 왜 대답은 안 해? 어? 어? 맞잖아. 아, 그래, 그래서. 그거 강퇴시킨 거예요? 응? 강퇴시킨 거예요? 그럼 블랙시키지. 아이고, 우리 방송은 그런 얄짤 없어. 얄짤 없어. 아유, 다들 대리는 언제 와요? 5분 안에요. 예, 그래요. 왔어? 근데 국물 진짜 시원하다. 아니, 너 숟가락 감각해보면 먹기 싫어. 아니, 먹기 싫어. 되게 까다롭네. 어? 아, 여러분들, 정말 잘 먹었네요. 예? 잘 먹었습니다. 예. 아, 추워? 추워요. 추위를 잘 타가지고. 아, 그래? 집에 가. 아니야. 알았어. 아니, 근데 좀. 내가 축축하면 이렇게 호흡 불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좀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고. 자꾸 내가 사람 성질 알면서 인내심 테스트 하나. 응? 아, 다운이 패딩 협찬이냐고? 아, 협찬이에요, 진짜. 맞아요. 사진 찍어야 되는데. 그래, 얘들아, 그럼 여러분들이 좀 풍이라도 좀 싸서 좀 사주세요. 예? 말만 그러지 말고요. 예? 갈 거야? 아니야,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방금 하품했어? 아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자리 이동하고 이제 뭐하고 할 건데 이제는 좀 여러분들 다운이 방송으로 나 원래 여기 올 때부터 뭔가 다운이 방송으로 하고 싶었는데 아까 시간이 너무 일러서 예?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좀 늦게 그래도 이렇게 좀 하게 됐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예? 이제 자리 이동하고 하면서 이제 좀 다운이 방송으로 이렇게 좀 지금 탕치기해서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예? 예. 저는 없을 거예요. 아니, 농담이고. 아니야. 자, 그럼 빨리 좀 바꾸자, 방송 좀. 아, 지금? 지금 바꿔야 돼. 지금 바꾸자. 아싸리 일어나기 전에 됐어. 딱 일어나면서 바꿔야지. 아니야, 저거 배터리 충전돼. 충전되고 있어. 배터리 한번 몇 프로인가 봐봐.